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업체 주식회사 갤로핑의 대표 손희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수를 사고팔 수 있는 공인된 선수 중개인이고요. 저는 10년 동안 축구 아카데미에서 선수들 경기력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의 상담을 도맡아 했거든요. 매년 연령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른 이 모든 선수들이 하나의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걷고 달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외로워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지금 기존의 축구시장이 어떠냐면 뭐 지도자가 주관적으로 코칭을 하고 말로 모호하게 구술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뭐 조금 좋아졌네,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뭐 조금이 어느 정도고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게 그냥 개인 코치한테 나의 역량 향상을 그냥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계적으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그대로 움직임을 따라하고 그리고 얼마나 닮아가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데이터로 제공을 하자 해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MG 테니스라는 훈련 매뉴얼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Make a goal in 10 seconds. 10초 안에 골을 만든다. 그래서 이 MG 테니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적인 선수들의 그런 공통점을 다 모아놓은 것이에요. 이게 평가 기준만 1250가지가 되는데 이 안에 개인 기술과 팀 전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구현할 수는 없으니 개인 기술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뭐 위치 선정이나 공간 창출 이런 팀 전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구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트레이닝 존은 저희가 축구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디지털 훈련 공간의 스마트 트레이닝 존이 필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코치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비전 AI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추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생애 주기적으로 선수의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스마트 트레이닝 존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구축된 디지털 훈련 공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골프존 아시잖아요. 골프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축구계의 골프존인데 골프는 사실 정적인 상황에서 자세만 이렇게 해도 명확하게 결과값이 정해지지만 축구는 사실 변수의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7명의 최다 득점상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1000명 가르쳤냐, 몇만 명 가르쳤냐 뭐 이런 게 아니고 테스트 기간 동안 453명을 가르쳤는데 그중에 20명 가까운 선수들이 최다 득점 선수가 되었다는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큰 일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K리그에서 자체적으로 프로 팀마다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을 하거든요. 그 팀을 K리그 유스팀이라고 부르는데 중등 유스팀 중에 전체 선수 중에 드리블 성공률 1위, 2위 선수들 저희 수강생들이고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창업진에 입지를 했습니다. 입지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법인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귀여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투자나 정부 지원 자금이나 융자를 통해서 15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창업존 자체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업존에서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뭐 노무나 뭐 인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정보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기업들이,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시기에 딱 필요한 그 내용들을 시기적절하게 계속해서 교육을 좀 해주셨고 기관이나 이런 연계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와서 데이터로 선수를 키우고 선수를 이제 좋은 조건에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희도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와서 저희의 이 훈련 매뉴얼과 이런 데이터 측정, 과학기술을 통한 측정,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를 성장시키고 이 선수들을 좋은 조건에 이제 내보내거나 아니면 저희 구단의 가치가 좀 커지면서 세상 안에서 좀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 구단을 운영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프리미어리그 한 3, 4부 정도 인수하는데 5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많이 들죠? 그런데 이런 구단이 승격을 해서 일부가 되게 될 경우에는 최소 미니멈 한 2조 원 정도가 돼요.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선수를 성장시키고 팀의 성적을 내는 것에 코어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 갤로핑의 최종 목표고요.